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도 이전에 불체포 특권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만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여 명 중에 일부입니다. 국회의원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호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시윤을 대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정치 변화와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 대응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거나 약간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의총에 보고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도 이전에 불체포 특권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만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